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내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전시 컨벤션 산업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데 이게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채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관 행사인 국제 수소 에너지 전시회를 시작으로 안전산업 위크, 3D 프린팅 전시회 등 10여 개 행사가 확정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대형 악재가 장기화되면서 울산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시장은 최대 7,000명, 회의장은 1,000명 이상의 참관을 전제로 행사들이 기획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센터 구축 단계에서부터 코로나에 필요한 방역 장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 시에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에 따라 자체 세부 운영 계획을 현재로선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자칫 행사 취소나 축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울산시는 에어 샤워기와 안면 인식 체온계 등 방역 장비를 보강하고 관람 인원 제한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화상이나 영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대면 행사장을 조성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원의 참여를 전제로 마이스 산업과 관광, 숙박 등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구상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막 태동 단계에 있는 울산의 전시 컨벤션 산업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